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세금과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시험하려는 자들을 교훈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 말씀.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붙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물어보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셔서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은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문이 막혀버렸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결혼해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형수와 살다가 자식 없이 죽고 셋째도 그랬으며 일곱이 모두 그렇게 자식 없이 죽고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며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모세의 떨기나무 기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세금의 문제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에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악한 의도로 나쁜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지혜를 구하여 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미움의 마음이 싹 트지 않도록 이겨내므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셔서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